예전에 윈도우 98 시절에서 돌렸던 게임 프로그램, 즉 16비트 환경에서 돌아가던 프로그램을 64비트 윈도우 환경에서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. 검색창에 OTVDM 다운로드, 릴리즈 OT야, 118 클릭, 다운로드 OTVDM, 저장을 누릅니다. 크롬은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J키를 누르면은 다운로드 폴더 열기를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더 많은 옵션 표시, 압축 풀기. 자, 여기 OTVDM 가가지고 여기 보시면 인스톨, 요거 하나만 눌러주면 됩니다. 도스창이 나오고 닫힙니다. 그러면 이제부터 윈도우 98과 같은 16비트 윈도우 환경에서 플레이되는 게임이나 컨텐츠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.